어서 오세요. 힘드시죠? 아이고, 아이고 힘들. 이거 어떻게 해드릴까? 우리 아들이 예 아직 장가를 못 갔어요. 그런데 예 아들아 이 양복을 보니까 허리가 적더라고. 응? 그래요? 가만히 있어보자. 한 요 정도면 되겠어요? 손가락마디 하나 나비로 무질라. 그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여유가 있어요. 어구. 이거 좀 넣어줘요. 아, 장가가는 부적? 그게 제일로다가 비싼 거요. 예, 응?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가씨가 참 해대니까 꼭 좀 성사가 되라고 내가 받아왔어. 응? 이번에는 꼭 임자 만나서 장가 가실 거예요. 응. 예, 걱정하지 마세요. 자, 요거를 여기다 놓고. 우리 착한 아들, 응? 장가 좀 가게 잘 좀 부탁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예. 예. 아이고, 고마워요. 예. 제가 금방 해놓겠습니다. 예. 그러니 예. 그저 찾은단 말이다. 어머나, 할머니 오셨었네. 예? 아이고, 아이고, 요번에 큰아드님 장가 가셨으면 좋겠다. 네. 아이고, 고마워요. 아이고. 어머. 아유, 아유, 저 어떻게? 아이고, 아이고, 참, 문이 왜 이래? 아유, 들어가세요. 자, 여보, 왔어요, 저 문짝 좀 고쳐야 되지 않겠어? 응? 신한 계란이 어디 봐, 저거 가자. 다시 나보라. 이화동 쪽이니까요. 한 10분에서 15분이면 도착할 거예요. 예,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예, 들어가세요. 예, 예. 계란 좀 사! 어디냐? 이화사거리 아니고? 오토바이가 또 빵꾸가 났어? 야, 돈 없다, 돈 없다 하니까 오토바이까지 대모를 한다냐. 아니, 어떻게 사흘 걸로 빵꾸? 알았어. 야야야야, 저 삼성교 섹스해야 돼. 뭐 기다리니까 얼른 가. 그거 조심해야지. 그러려고. 아이고. 아니 그냥 돗자리 들고 남산 밑에 가는 게 더 안 낫겠어. 응? 누구 누구 생각만 해도 그냥 삐리 딱딱 맞잖아. 응? 응. 여보, 우리 누가 세상에 이런 일이 거기 한번 출연해 볼까? 응? 세탁소 30년에 옷만 보고도 사주 팔자에 관상까지 두들겨 맞춘다.
여보, 우리도 출연해가지고 그 김치냉장고를 하나 받자고. 응? 이렇게 쉬워. 아유, 쟤 또 수술했다. 하여튼 안 보였다만 수술이야. 응? 아, 이거 바쁘다. 예, 멋있어. 그래, 지옥이다, 지옥. 아이고, 내가 지옥 사람 기분 좋아 죽었지? 니 미친년, 니 친구냐, 이년아? 웬일이야? 어? 그래, 안 죽고 산다. 아이고, 좋겠네. 뭉클한 가슴도 있고. 아이고, 좋겠지. 나는 생각날 옛날도 없어요. 응? 아이, 몰라. 아이고, 그래, 우울하시. 아이고, 시끄러워냐나. 너처럼 팔자 좋은 년 소리 듣고 있을 시간이 없어. 끊어. 양이형 콘서트 좋아하시네, 정말. 아이고, 정말. 제발 그놈의 문짝 뜯냐, 뜯어버리든지, 그냥 고쳐버리든지 마음대로 해, 정말. 야, 지겨워 죽겠어, 그냥. 아유, 오죽해야 그냥 문짝에 분칠이 나고 있어, 그래. 어, 지금 그냥 문짝이나 고치고 있을 때, 양은. 대영아! 너 학원 안 가냐? 다음 달부터 학원비만 달래 아주 그냥. 아휴, 그냥 이 인간다는 년이 콘서트는 무슨. 나 그냥 학교 다닐 때부터 알아봤어, 미친거지. 아유, 이놈의 먼지. 아유, 지겨워. 내가 이놈의 먼지 때문에 제명에 못 죽을 거야, 그냥. 사람이 다 먼지인데 먼지 타령은. 아, 덥다. 당신 저번에 내가 말한 거 생각해 봤어요? 어, 이 양반 왼쪽 무릎이 현찮네. 어디 보자, 누구냐? 오, 시작이다, 그냥. 치킨집 박사자. 어. 여보, 우리 이거 팔고 독신자들 많은 강남에다가 세탁판이 좀 내자. 아빠 힘들어, 빨리 줘. 세탁 이러고 떠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고. 아, 놀리지 마, 빨리. 깨끗하게 차려입고 서가지고 오면 물건 받고 공장에서 다 가져가. 그럼 편하고 얼마나 좋아. 응? 그게 무슨 세탁소야, 브로커지. 다 그렇게 한다니까 그러네. 어? 저번에 저기 저 텔레비에서도 그러잖아. 어? 독신자들이 많아져가지고 앞으로는 요 빨래란 말이 그냥 완전히 없어진다고. 응? 그러니까 전부 기계화가 되고 자동화가 돼가지고 커다란 공장만 잘 되고 우리가 지금 요런 구멍가게 세탁소는 다 없어진대잖아. 어? 절대 안 없어집니다. 당장 그런다는 게 아니고 앞으로 그런다는 거지요. 아니, 사람이 할 일이 따로 있고 기계가 할 일이 따로 있지. 사람 산 세상에 사람 할 일이 왜 없어져요? 제발 이거 쓸데 없는. 고집 좀 피우지 말어. 원희치. 자기랑 나랑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보면. 아. 응? 나도 다시 의상실 나가잖아. 어디까지 그 이런 거 옷 수선하는가? 아이고,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어? 수입 늘고 몸 편하고 그야말로 꼭 먹고 할 먹고 아니야. 뭐가 꼭 먹고 할 먹고예요? 어? 나도 이제 이런 거 하기 싫어. 어? 나도 에어로빅도 하러 다니고 어? 해외여행. 제주도라도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야. 어, 가시죠. 여보. 알았어, 알았어. 양우리, 아. 손님도 아직 고급이래. 알았습니다. 살짝 빼입은 사람들이 그냥 외상도 안 하고 그냥 아니, 알았다고 얘기를 얼마나 손님. 좋으면 양우리가 나한테 맨날 준비. 아, 손님 그냥. 어서 오세요, 손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아유, 어서 오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마워. 아, 고마워. 어, 그래, 빨리. 아저씨, 여기 옷이야. 이게 뭐야, 여보. 이랬네. 이거 뭐죠? 아, 글쎄요. 저도 잘 모르는 건데. 문제. 아저씨, 저 됐어요. 오디션. 전영래 씨. 예. 자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저 제 옷은 아직 못 차셨나 봐요. 이것 봐요, 아저씨. 네? 보관증 없는 옷은 우리도 책임이 없어요. 어? 한번 들어가서 봐요. 나 거짓말하는가? 한번 들어가서 보자. 예, 예. 오늘 읽어줄 테니까 잘 보라고. 어? 예, 예. 자, 봐요. 세탁업 표준약관 제7조. 저 제가 진짜 맡기긴 맡겼거든요. 아저씨. 바나나 우유. 바나나. 빙그레.
사실은 제가 오늘도 옷이 꼭 필요하거든요. 야, 너 이번에 옷 도시하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그래요. 안 돼요? 어? 무슨 옷인데? 아유, 예, 신사복인데요. 좀 강직해 보인 60년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바지 길이가 짧고. 예, 이렇게 양말 입으려고요. 예. 어머나, 어머나. 아, 저 카라가 조부부타고. 예, 허리선은 통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머, 정말 기가 막혀. 댄스 버저 좀 무슨 색이 있으려나? 비둘기 색이면 더 좋겠어요. 비둘기. 비둘기 색. 예. 오, 잠깐만. 어머, 오지카. 이리 나와. 어디 올라가지? 나. 왜? 아, 허리, 허리. 자. 어? 자, 움직이지 마. 왜? 어, 아저씨 괜찮으세요? 아, 아니야. 자. 아, 잠깐만. 말 마시키지 마. 예. 아, 저 아래 2층 집에 초등학교 교장하시던 선생님이 저 25년 전에 맡기고 안 찾아가신 옷이 하나 있는데 저 사이즈가 맞을까 모르겠어. 안 맞아도 좋아요. 정말 교장 선생님이 맡기신 거 맞나요? 여봐. 감사합니다. 예스. 예. 이거 이런 텔레비가 아직도 있네요. 이거 나와요? 이건 전화기야, 무전기야. 25년이나 안 찾아간 옷도 있구나. 이사 갔어요. 네? 이사. 아유, 도대체 이사 간 데가 어디길래 그냥 25년이 넘도록 옷을 못 찾아가는지 몰라. 이거 봐요, 아저씨. 예? 진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어? 네. 우리 아저씨가 정말 사람이 좋아서 그렇지. 이거 어림돋는 일 아니에요? 어? 아니, 아무리 딱 해도 그렇지. 누가 보관증도 안 보고 맡겨 대시는 옷을 또 빌려가고 또 빌려가고. 나는 정말 아저씨. 어머, 깜짝이야. 예, 어서 오세요. 예. 저로 오세요. 아줌마 있잖아. 예. 얘네들 반짝이 있지? 요거 하나하나 다 떼가지고 여기 가슴에 있는 독수리 부분에다가 툭툭툭 박아, 오케이? 오케이. 응. 그리고 말이야, 이거 빨간 꽃 모양. 요거 재다 오려가지고 여기 이렇게 날개 모양으로 붙여줘. 나 날 수 있게. 오케이? 오케이. 응.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바디 부분이야. 이 바디 부분 같은 경우는 이모 일로 와봐. 내가 보여줄 게 있어. 봐봐. 너무 이쁘지? 그러니까 이만큼 잘라. 아이고, 아니 하나도 아니고 이렇게 멀쩡한 옷들을 다 여자를 낼라 그래. 재밌잖아요. 개성 있는데요? 계산 있죠, 그쵸? 디자이너 작품에도 믿겠어요. 어머, 정말요? 네. 아저씨 눈도 참 희한하다. 말만 듣고도 디자이너 작품으로 보이네요. 아줌마 언제 돼요? 오늘 돼요? 아이고,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조금 비쌉니다. 아니, 이렇게 그냥 하는데 얼만데요? 이런 거는 리폼하는 거니까. 사실 이런 거 일도 일 같지도 않은 게 시간만 잡아먹어서 말이야. 어? 이런 거 다른 집 갖다 줘봐. 치즈. 하지도 못해, 나니까지. 어? 그러니까 그냥 붙여만 주세요. 이게 그냥 어떻게 돼. 2만 원만 내요. 어? 2만 원이요? 예. 아니 이거 받고 이거 붙이는데 2만 원씩이나요? 오, 너무 비싸다. 그럴 거면 새로 사겠다. 하긴 사도 그건 못 사죠. 그냥 5천 원에 안 돼요? 그냥이 아니지. 디자이너 작품이라며. 참. 이거 봐요, 아저씨. 이를 그냥 말로다 하나. 어? 잘라야지, 재단해야지, 시접 접어서 박아야지, 쉘밥 다듬어야지, 또 다시 박아서 단처리해야지. 단처리는 알아? 어? 감춰야지. 어? 봐봐. 이런 거는 그냥 나중에 하나하나하나 하나, 테이프도 눌러줘야 된다고. 시치고 감치고 단대고 시접 처리까지 아저씨가 그냥 한번 해봐. 아무리 일을 몰라도 그렇지, 남의 일을 그냥 이러니. 그렇게 막 말하면 내가 섭하지 안 그래? 아줌마, 됐어요. 아, 나 진짜. 저, 그냥 하시죠. 앉아. 이거 네. 봐요, 아저씨. 참, 어디 가서 그럼 욕 먹어. 욕? 근데 진짜 기가 막혀가지고 별꼬리 반쪽에 정말. 와, 너 진짜. 야, 뭐 기가 막히냐? 어? 나는 코가 막힌다. 어? 뭐 별꼬리야? 별꼬리는 네가 더 별꼬리다 이놈아! 아니야. 아니 어디서 치손으로 바스크 하나 먹여본 것들이 꼴에 폭언 있어가지고 그냥 어? 네 세상을 그냥 주둥이로만 사는 주제 그냥 아우 나 아이고 내가 이놈의 세탁소나 하고 사니까 그냥 사람을 무슨 때나 빨아먹고 사는 시궁창으로다가 아주 우습게 늘 알고 세탁소를 저희 집 장롱으로 알지를 않나. 1992년 최영
태화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맡기는 맞네. 네. 어, 잘 입고 와줘요. 파이팅. 파이팅. 고맙습니다. 이거 봐요, 아저씨. 야, 이 아저씨가 정말 그냥 주민등록증 주고 가야죠. 아, 그렇죠. 진이야. 아, 빠빠. 죄송합니다. 마지막이에요. 아, 대영아. 자, 어서 와서 일 봐요. 감사합니다. 저 잘 입고 가져오겠습니다. 어, 파이팅. 다영 아빠, 나 이러는 거 정말 싫어. 아, 배우야, 배우. 뭘까? 아, 배우라고. 배우 몰라요? 배우. 한 번도 못 봤다. 아이. 아직 젊잖아. 이제 시작하는 거지. 잠깐만. 아니, 그러면 당신 다 알면서 저 사람한테 올 때 어머, 저 미친놈. 아니, 잠깐만. 어, 그러니까 여태까지 둘이서 짜고 쇼한 건 연기력 좋다. 성공하겠어. 아, 그 바람에 갇혀있던 옷들 바람도 쐬주고 얼마나 좋아. 누가 바람을 쐰다고? 그래. 응? 아. 이 옷은 바람 쐬줘도 되고. 나는? 아, 말 쉬자. 나는? 아, 잘못 쳤어요. 당신 진짜 그러면 안 돼. 아니, 어? 애들 방 하나 없이 그냥 아, 찾아가지 않은 옷들 챙겨둔 게 그래. 저놈의 엑스트라 옷 대주라 그런 거야. 아유, 정말 그냥. 아, 잠, 당신 정말 너무한다, 정말. 내가 온갖 고름 싫어. 아무때나 말하니. 여놈에게 빌려. 아저씨 멋쟁이. 해봐. 난 여기 못 떨어진 것 같아가지고. 어머, 나 죽인다. 아저씨, 우리 애들이 아저씨 다림질 짱이래. 아, 그래요? 응? 옷걸이 짱, 명품 짱, 아저씨는 다림질 짱. 아, 당신. 아니, 내가 이러고 가면 우리 애들이 다 뒤집어지잖아. 우아, 우아하게 만들어줘. 나, 이 아, 엄직. 아, 늦었어. 나 갈게. 안녕. 가요. 야, 옷 가져가. 리비똥이네. 나 이제 더 이상 못 참아. 응? 당신 진짜 결정해줘. 이놈의 귀신 보따리들하고 같이 살 건지 아니면 마누라 초상 찌르고 세장가를 한번 가보시든지. 그만 좀 해라. 속상하잖아. 속상하면 들어가 자. 몰라. 나 시장 가야 돼. 김치거리 떨어졌어. 아이고. 아이고. 그냥 푹 좀 줘. 미식사 노릇에 파출부 마누라 애들 엄마 노릇까지 하는데 그냥. 아이고 이미지. 어머나, 야 대영아, 너 학원 안 가냐? 왜 낙타는 없어요? 낙타? 아, 여기 있죠. 낙타. 낙타. 거짓말. 어? 그럼 오아시스의 연못은 어디 있어요? 연못? 연못이라. 연못 어렵다. 연못이 어디 있을까? 아! 여기 있죠. 연못. 피, 거짓말.
그건 다리는 거잖아요. 어, 정말 이거 봐. 자, 연못, 자. 너 옷 찾으러 왔니? 네. 누구 옷인데? 우리 엄마요. 아니, 왜 엄마가 안 오고 네가 왔어? 엄마 집에 없어요. 너 처음 본다. 이사 왔니? 네. 저기 아까 골목 동산빌라 305호요. 아, 그래요? 근데 엄마 옷 찾을 수 있겠어? 네. 여기 어디 있을 것 같은데? 응? 어, 여기 있다. 이거? 네. 아, 윤남정 시댁이로구나. 응. 엄마가 돈 주셨니? 잃어버렸어요. 아이고, 저런, 어디서? 몰라요. 에이, 나 아직은 좋아하는 거야. 아직은 사먹었다. 네. 에이, 울지 말자. 아, 아저씨도 아시면 좋아해서. 아저씨가 그냥 줄게. 아저씨가 그냥 줄게. 울지 마, 울지 마. 하지만 다음부터는 엄마한테 돈 내시라고 하고 넌 돈 갖고 다니지 말아라. 네. 그래. 아니 근데 이거 네가 가져갈 수 있겠니? 아니요. 나중에 배달 시켜줄까? 아니요. 엄마가 찾아다 놓으라고 그랬어요. 약국 골목이라고 그랬지? 네. 그래. 아저씨랑 같이 가자. 아저씨가 가져다 줄게. 네. 네, 잠시만. 미영아, 나 동산빌라에 배달 좀 다녀올게. 가자. 안녕하세요. 어, 대영이 형 갔어요? 아, 나경이 왔구나. 어, 금방 나올 거야. 네. 어, 좀만 기다려. 가자. 야, 강대영. 아, 짜증나 진짜. 나 먼저 간다. 바꾼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엄마 형편이 어렵다 그러잖아. 안다니까요. 자꾸 얘기하지 마요. 더 짜증나잖아요. 나중에 엄마가 다 보내줄 거야. 걱정하지 말고. 엄마. 나중에? 나중에 혼자 어떻게 가요? 나중에 엄마 혼자 가요. 나 안 가니까. 공부하러 가는 거지 친구들하고 놀러 가는 거 아니잖아. 누가 친구들하고 놀러 가고 싶어서 이래요? 아 진짜 짜증나네. 아유 어서 가자. 아빠 오시다. 아빠가 뭔데? 나 이제 아빠도 안 무서워요. 어? 아니 자식을 낳을 땐 어학연수 같은 거 어? 보내줄 자신 있으니까 낳는 거 아니에요? 아, 자식이 벼슬이냐? 아 그럼 왜 낳았어요? 누가 나와 달랬어요? 아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아 몰라. 학원 안 가. 엄마 엄마. 야야야야. 학원을 안 가면 어떡해. 오늘 모의고사를 하면서. 아 짜증나서 어? 어떻게 공부해요. 아 시험도 못 봐요. 나 진짜. 왜 이래? 아, 골치 아파가지고 학원 안 갈래. 왜, 왜, 왜? 너 또 혈압 오르니? 혈압 올라? 또 쓰러질 것 같아? 아, 몰라요. 자꾸 짜증나니까 이러잖아요. 아, 나한테 말 시키지 마요. 나도요, 진짜 엄마 아빠한테 태어나서 진짜 짜증나거든요. 아, 진짜 말 시키니까 자꾸 짜증나잖아요. 그래, 그래 엄마 말 안 붙일게. 그래. 아이고. 자, 자, 자. 이거. 이따 학원 끝나고 애들하고 햄버거 사 먹어. 아 진짜. 아 해외 어학연수 못 가면 쪽팔려서 학교 못 다녀요. 아 애들이랑 수준 차이 나면 나 진짜 학교 때려치고 검정고시 볼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빠한테 말 좀 잘해봐요. 응? 응? 그래. 알았어, 알았어. 아이고, 알았어, 알았어. 그러니까 자, 얼른 학원부터 가자. 아! 얼른 껴. 이거 이뻐. 어휴, 이쁜데 새끼. 옷에 이런 게 나갔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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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음도 없네. 아, 열 가지 재주 가진 년이 초석기니가 간데 없다더니 이거 뭔. 나이 50에 다 돼가지고 그냥 차식이라고 있는 거 남들 다 보내주는 어학연수를 하나 못 보내갖고 이렇게 쩔쩔매고.
헛살았다. 헛살았어. 아, 덥다. 아, 계양이 학원 갔어? 아유, 예, 갔어요. 예. 아빠. 저기. 아, 왜 걔 또 입술을 잘근거리실까? 이번엔 또 뭔데? 아니야. 아니야. 갔다 올게. 아이고, 하느님. 한 사람 사랑하는 게 왜 이렇게 힘이 들어요? 예? 아, 뭡니까? 말씀하시죠. 아, 뭐야? 에휴, 참. 남편을 따르자니 자식이 울고, 자식을 따르자니 남편이 울고. 신공소리는 사랑이 아속하더라. 아, 왜, 왜 이래? 가난 당신이 무정우두려. 울지도 못하고 잡지도 못하고 어쩔 수 없더라. 여자 얘기 때문에. 장민수! 안 쉬어 사람이. 아휴. 하면서 보자. 이게 아닌. 어서 오십시오. 아저씨. 예. 아저씨가 이 돈 줬어요? 예. 아, 예, 저 아이스크림 사 먹으라고. 아니. 얘가 아저씨 자식이에요? 왜 남의 아이한테 돈을 줘요? 아, 저 아이가 먹고 싶어 하는데 엄마가 안 계시니까. 예. 너 똑바로 이야기해. 이 아저씨가 그냥 돈 줬어? 아니면 엄마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고 돈 줬어? 그냥 줬어. 이상하잖아. 왜 그냥 돈을 줘? 손 잡고 그러지 않았어? 어, 그죠. 아, 아주머니 저 애한테서 애한테 그 무슨 엄마 눈 보고 다른 대로 말해. 응? 저기 여기 만지고 그리고 머리 쓰다듬. 어, 아, 아, 아야 그런 의미. 가만. 제 말씀. 아이고 내 큰일 내 이거. 어떻게 만지고 어떻게 쓰다듬었는데 아저씨가? 이렇게. 그리고. 그리고 아이스크림 사 먹으라고. 아주머니. 어? 그게 다야? 응. 정말이지? 응. 아유, 나 이거 참. 아이. 앞으로 우리 애한테 돈 주지 마세요. 어? 아무 일 없었다니까 다행인데. 난생 처음 보는 아저씨가 여기저기 만졌대지. 아이스크림 사 먹으라고 돈까지 줬는데 어떻게 의심을 안 하겠어요? 아니, 아주머니 한 동네 사람끼리. 아, 한 동 내고 두 동 내고요. 아저씨, 예, 예. 난 싫으니까 응? 우리 애한테 터치하지 어. 말란 말이에요. 가자. 예, 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미국 같은. 아유. 아유, 자, 가자. 어우, 나도 자식 키우는 사람이지만. 넌 그냥 가만히 있어. 아, 왔니? 예. 아, 수고했다. 아, 예. 아. 현실일까 꿈일까 사실일까 아닐까. 현실일까 꿈일까 사실일까 아닐까. 아, 저 소파나. 예? 아, 저 담배 한 대만 줘라. 담배? 에이. 형님 담배 끊었잖아. 아, 그냥 한 대만 줘. 어? 왜? 아, 됐다. 여기 가게나 봐라. 아, 왜 저래? 아, 깜짝이야. 정말. 아, 이거. 에이? 네, 오아시스요. 예? 아, 이거 저기 옷이 워낙 고급이라 세탁이 까장스러운 모양입니다. 아니, 아니요, 제가 지금 외부에 있는데요. 아, 좀
아니 저 외부로 나가려고 하는데요. 제가 다시 확인해가지고 나오는 대로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사모님, 아 오아시스 아닙니까? 아 예, 그럼요. 예 예 예 예 들어가십시오. 예 예. 나다. 야, 민크 찾았냐? 야, 그건 메이커라고 지랄하는데 아무튼 못 찾으면 알아서 해라. 뭐야 이 쌍놈 새끼야, 너 어느 공장에서 잊어버린지 모르. 너 쌍놈 새끼로 죽. 뭐? 야, 내가 지금 성질 안 내게 생겼냐? 야, 지금 우리 오아시스 막힌 줄 알고 있는데 일로 찾으러 오면 나 이제 끝장이야. 아 시끄럽고 내 그리 갈라니까 찾아 나 자식. 아이씨, 쌍놈 새끼 끊었네, 씨. 아, 나 정말, 진짜, 씨. 이 염소팔이 염치 없어서 하느님 이름도 못 부르겠네요. 제가 그 이번 카드값만 해결되면 다시는 옷 빼돌리는 짓거리는 안 하려니까 제발 덕분에 오진 사모님 민코 좀 꼭 좀 찾게 좀 도와주십시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부처님 뜨거운 사랑의 보혈로 우리 다 왔어요? 야, 너 점심 먹었냐? 아니, 이거 저기 오토바이 빵꾸 나가지고 애썼다는 소리 이거 귓등으로 들었어? 나 점심 먹을 시간 있었으면 옷을 하나 더 얻어오지. 거짓말할 때 입술에 침한 바르면 어떻게 되더라? 아씨, 사모님이 사람 말은 뭡니까? 에이. 왕관에서 너 이거 갖다 주라더라? 시간도 없고 돈도 없으면서 어떻게 짬뽕은 회상으로 드셔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망신을 주시나이까? 이것을 어째 가만히 있었을까? 야, 너 아직도 그 손님을 빼돌려가지고 그냥 세탁공장에 넘기는 버릇 못 고치고 장난질하면 안 된다. 어? 차라리 월급 도둑이 나아요. 어? 뭐요? 아 누님, 아 내가 옷을 빼돌. 아 누님, 누님들 그러는 거 아닙니다. 예? 내 머리에 이 벼락 떨어지는가 보시오. 내가 다시 한번 그따위로 옷 빼돌리는 짓거리라면 내가 그냥 하늘에서 벼락을 그냥 딱 맞고 뒤져본다고 안 했어? 누님들 그러는 거. 아 왜 또 왜 이래? 아, 아니 누님이 잘못 쳤었어. 아, 내가 왜? 어째서? Why? 뭐 때문에? I'm sorry. 나 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누님이 잘못 짚었어. 아이고, 고향 가서 세탁소 하겠다고 들어온 지 10년이면 세탁소를 차려도 맘만 먹으면 두 개, 세 개는 차렸겠다. 어? 아니 그냥 다림질이나 착실히 배우면서 세탁기능사 시험도 준비하고 그럼 좋은 좋아. 이놈의 똥구녕에 발음만 들어가지고 그냥 이 여자 저 여자 쫓아다니면서 돈 벌어 들이밀게 바빠요. 봤어요? 아, 보기만 해요? 어? 지 손으로 갔다가 바치기 꺼정했는데요? 어? 내가? 생각이 안 나세요? 야, 저번에 저 길다방 미수 병원에서 너 죽네 사네 난리치면서 뭐라 그랬어? 아이고, 누님 나 좀 살려주세요. 아이고, 아이고, 그러지 좀 마시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나도 속 타는 놈이여. 속이 타기는 개뿔이나. 근데 누님, 오늘 형님, 뭔 일 있어요? 왜? 나 보더니 담배 하나 줘라 이러더니 쑥 들어가 버린대. 형이 왔었냐? 나 모르죠. 뭔 일일까? 아이고, 이 벼락을 맞는 좋으니까 그냥 돈벼락이나 제대로 딱 맞아버렸으면 소원이 없겠네. 아이고, 왜 또 어떤 아가씨 돈 대줄리 생겼나? 꼭 저렇게 영양가 있는 말씀만 골라서 하시오. 그것이 아니고 이 가난과 눈물로 얼룩진 이 추접한 과거를 싸구리 청산해버리고 영수팔이 돌아온 하나의 이 그냥 딱 태어나서는 날 버리고 도망갔는들 제다 그냥 무릎 꿇고 앉혀놓고 이 돈 대파리 막 이렇게 쉬면서 너 와 나 이쁘다 막 이러면서 그냥 의향시 한번 돌아봐야 안 쓰겠어. 아 서련이 언제 철들래? 어? 언제 철들어 이놈아? 시끼냐? 자꾸 이놈처럼 회사 좀 마셔. 좀 배추가 다 분질렀죠. 아유, 지금 아이고 도대체가 나이 40이 넘은 놈이 도대체 언제 철이 들라는지. 아이고 지금 아유.
내가요 인생이요 괴로워요. 누구냐? 안 울어요.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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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울해. 엄마 울어. 내가 고향 떨어지면 됐고 어머님은 골골하단 소식 나눠들고 기집들은 단물만 쪽 빨아먹고 도망가 불고 내가 지방 칸이 있어? 없어. 자식이 있어? 없어. 희망이 있어? 없어. 진짜 나도 인생 서글픈 놈이여. 그러지 좀 말 좀. 그래서 우리 소파리가 지금 울고 있는 거야? 어머 불쌍해. 어머 이거 어떻게 해줄까? 어떻게 해줄까? 야, 나는 그 돈벼락 눈 관두고 도전주부가 열창 나와갖고 10승 하면 상금이 1,000만 원이란다. 어? 그거 놨다갖고 우리 대형이 어학연수 보내줬으면 좋겠다. 에휴. 어학연수? 그래. 걔네 학교는 호주로 간단다. 참. 대형이는 좋겠네. 부모 잘 만나서 어학연수도 가고. 야, 대형이한테 물어봐라. 고맙다고 나나. 내리 사랑이다. 나 부모 효도 안 하고 자식 효도를 바라리. 얼른 들어가 아저씨 순대 드시러 오라 그래. 됐거든요. 이따 돈가스 해줄게. 형님. 아이고, 내가 받아요. 잠깐. 예, 오아시스. 예, 혜성 아파트요? 어, 3동 108호. 아, 저기 오진 사모님이면 나 바꿔줘. 나 배달 갈게. 꽃무늬 두피 수정장이. 예, 다 됐어요. 금방 갈 거예요. 예, 예. 그게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배달하는 게 아니라 혜성 거는 혜성 거대로 이렇게 묶어갖고 배달하고 그러거든요. 예, 예. 아이고 그렇게는 안 되죠. 그렇게 하다 세탁소 다 망하게요. 정급하면 먼저 찾으러 오세요. 여보세요? 아이고 그래 끊어라 끊어. 아이고 죽으면 썩어질 욕심 뭐가 그렇게 아까워서 혜성에서 여길 못 오고 응? 우리 그만 먼저 갖다 주시면 안 돼요. 아이고 그러니까 내가 이놈의 세탁소를 그만둬야 된다. 아이고 네, 잠깐만요. 저 올게. 저걸게. 세탁에 무슨 고시 공부라도 되냐? 아유, 그것이 아니고 이번에 내가 마음 잡고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그래. 철들자 망령이란다 겁난다. 순대 먹어요. 어? 어. 진짜 누님은 나 몰라. 염소빨이 한다면 하는 사나이 아니오? 이 일은 뭘 적고 공부하듯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 옷하고 마음이 통해야지. 통한다. 이 옷을 보면 옷 입은 사람 마음이 느껴지는 거야. 마음. 또 시작이다. 또 시작이. 여보, 저기 메리아스 집 달래면은 영국으로 어학연수를 간대요. 우리 대형이. 지방방송 끝이다. 예? 아, 네? 잠깐만. 빨간 염소파 제대로 모르는 오빠요. 나다. 아니다, 우리 대형이 이번에 네? 호주. 아니 영국이 어디야? 뭐 얼마나? 애들 데리고 원투 먼데까지 가서 배워야 해? 야. 세상이 거꾸로 됐어요, 거꾸로. 읍사 자식아, 넌 자... 읍다니까, 자... 너는 쌍놈 새끼야, 넌. 아유, 정말. 끊어. 응. 아니, 나... 계속 같이 자? 자? 별건 아니고 그냥 느끼는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정신이 없어. 차렷 좀 해봐, 차렷. 잘 봐. 응. 이 사람은 힘 좀 쓰면서 살고 있구나. 힘 쓴다. 그렇지. 그리고 이쪽 이 사람은 외롭구나. 힘들구나. 형님, 어? 잠깐만. 전화 왔구나. 어. 여보, 나 우리 대형이 이번에... 야, 이 쌍놈 새끼야. 너 잠깐 전화... 야! 야, 야. 아니, 우리... 형님, 그 저기 세탁소 경영의 노하우 히든카드다가 하나만 딱 집어주죠. 인생 세탁, 마음 세탁. 눈에 보이는 것도 다 못 빨아서 죽는 사냥 하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인생과 마음을 찾아서 그걸 빨아요? 그러니까 박사지요. 저기 우리 대형이는 못 가겠지. 못 가네. 왜? 잉크가 비싸겠지?
민크? 형님, 내가 사실은 그 오진 선배님 민크 있잖아요. 어. 내가 내가 받을게. 왜 오하셨어요? 아니 오늘 제가 왜 저래요? 예? 혜성이야? 아, 나왔어요? 예? 어, 하나는 배달이 안 된다고요? 어떤 여자가 그래요? 야. 예, 아니에요. 예, 예.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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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예, 예, 들어가십시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누님, 내가 형님을 사부로 모시고 1년 안에 독립해 나갈 목표를 세우겠어. 영수팔이 한다면 하는 사나이. 아, 마음만 먹으면 고도할 것도 없지. 근데 오진 사모님 이건 뭐냐고. 야야야야야, 얘 뭐 하는 거야? 그럼 얼굴 어떻게 빼요? 뭐라고? 아니, 오늘 내가 아니 그거야 무릎 빠지는 천인가 이게 젖은 수건 같은 거 좀 살살 물어. 너희놈 자식은 또 똥똥한지 택지. 아저씨, 아저씨 이거요? 어서 오세요. 아 정말. 아이고 그 똥구대기 어디 가지 들어올라 그래. 저쪽에 밖에다 뒀다가 일단 밥에 따로 해요. 아줌마, 내가 저 똥쌈바지 갖고 오지 말라 그랬잖아. 어, 이거 배불렀네, 돈도 마다 하고. 나 이거 먹어도 돼? 비유 좀 먹어요. 내 비위는 벌써 빨아버렸지. 비위가 된 년이 그냥 남의 똥을 주무르고 있겠어? 똥이 돈이라며요. 그렇지? 할매 똥치는 일에서 먹고 사니까. 할머니는 어떠세요? 아이고, 날 받아놓은 노인네. 오늘 내일 하시겠지? 훈련된 사람아, 오늘 하신다네. 위독하세요? 아유, 어디 자식들 등살에 위독하실 틈이 나 있게요. 아니, 그 할머니 재산이 그렇게 많다면서. 그 재산 다 어쩐대요? 그래서 어? 그 재산 때문에 그냥 죽지도 못하잖아. 재산이 그렇게 많아요? 봤으냐 나? 에이, 돈이 아무리 많은 뭐라고 자식 있으면 뭐래요. 아유, 누가 아니래. 그냥 노후복지 한다고 돈들 모으지들 마시고. 그저 몸 간수들이나 잘하시오. 자식들이라 그냥 하도 쓸데없어. 그저 시도 때도 없이 들러붙어가지고 설라무니 애미 입에다 위로 바싹 붙이고는 그냥 돈을 어디다가 숨겨놓냐고. 이 자식이 와가지고 들볶아 대고 어? 저 자식이 와가지고 중주먹을 대니 말이야. 에이구 참. 아이, 그래도 그 돈 없어봐. 어? 어디 들여다보기라도 하려고. 에이, 그러니까 그냥 할마씨가 기저귀 안 찬다고 뻗대고 그냥 옷에다 똥칠을 해대도 그게 다 우리 오아시스 돈 벌어주고 좋잖아. 아이 그 정말 그냥 돈도 좋지만 어? 우리 아저씨 정말 사람이 좋아서 그렇지? 나 진짜 저것만은 안 받고 싶어. 아유 그렇지. 박 사장님. 네. 요즘 우리 사모님 얼굴에 그냥 기름때가 그냥 질질 돌더라고요. 이 벌어서 큰일이네. 아이고 돈 없으면 죽는 세상에서. 응? 돈 버는데 똥오전 가리니까 한심해서 하는 소리지. 아니, 듣기 싫어요. 어서 가요 아줌마. 먹을 거 다 먹었는데 뭐 더 있으라고 해도 안 있어요. 와 멋지다. 이런 거는 얼마야? 얼마면 사시게. 놀라지. 걸쳐도 못 봐. 걸쳐서 뭐 하시게. 어머 기똥차다. 아이고 또 패션쇼 시작이다 그래. 옷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네 팔자에는 해당 사항이 없네요. 아줌마 오늘 우리 가게 바쁘니까 자 오늘 가시오. 아유 가야지요. 안 가고 여기서 살까 봐 걱정이야. 오, 이 아줌마가 왜 이래 정말. 아이고 이 옷에 사모님이 입고 또 옷에 임자는 어떤 옆에 내냐. 이런 오과 날 잡아봐라. 못 잡겠다 깨꼬리. 어머나 아이구요 손발씨 이참에다도 옷 갈아입고 팔자 한번 바꿔볼까나. 바뀌었어. 아유 가라니까 가야지요. 강 사장님. 예예. 예. 글쎄 똥 치는 일도 뭐가 이렇게 달랑달랑하네요. 수고하세요. 내 이름 사모님. 안녕. 아 진짜 안녕. 내 이름 사모님. 각 배달. 안녕. 야. 어디야? 여기야? 오아시스 세탁소? 어. 어디야 언니? 아, 뭐 여기요. 저기 그 사장이 누구야? 응? 예, 전데요. 무슨 당신 우리 엄마도 빨리 내놓지 못해?
돈이라니요? 아니 사장님들이 세탁소에 와서 우순환 찾고 어째 돈을 찾는데요? 아줌마 어째서요? 뭘 어째요? 우리 엄마 똥바지 여기로 가져온다면서요. 여기요. 아! 이 자식아 와. 있어요? 응? 있어? 언니, 있어요? 아 옷이 이거밖에 없어. 야 좀 조용히 좀 해봐. 저기 할머니가 어떻게 되셨어요 사모님? 아유 어떻게 되긴 뭘 어떻게 돼요. 나는 나 없는 새 돌아가셨나가 해가지고. 아줌마 그런 게 아니라 의사가 오늘 넘기기 어렵다고 하는데 아범이 물어보니까 뭐 세탁 하잖아. 그러니까 아 그래서들 달려오셨다. 아 이거 없네 없어. 아 여기엔 없지요. 아줌마 그럼 어디 있어요? 언니 응? 이 아줌마가 빼돌린 거 아니야? 아니, 뭘 빼돌려요? 야 너 조용 못해? 말씀하세요. 아니 이거는 세탁이 다 된 옷들이고 오늘 새로 가져온 거는 쪼기 있다고 말하라는데 뭐가 잘못됐어요? 아 진짜 옆에 내가 사람을 놀려 지금 아, 그냥 아이고 몸이야 정신 차려요. 아이고 정신 차려봐. 어머 아 진짜 아이고 왜 그 거기다 쏟아요? 어, 언니 진짜. 나 진짜 못 찾겠어. 아이, 남의 똥 아니여 어머니 똥인데. 아 도대체 이게 뭔 일이래? 명 남 없는 기가 좀 나 콧구멍으로 들어. 할마 씨가 돈을 세탁소에다 두었다고 그랬다잖아. 네? 언제? 아 할머니가 아니, 못 움직이 전에. 아유 그러니까 미친 것들이지. 저 손님, 손님 저 뭔가 오해가 있으신 모양인데 말이죠? 뭐 오해? 무슨 오해? 당신 아니, 말이야. 저. 우리 엄마 오차다네. 아니 우리 오차다. 아, 잡아. 아니 무슨 짓이에요? 몰라 이 옆에 내가 할 수 있어. 야 다 뒤져. 네 여보. 야 뒤져봐. 이거 이것들 봐요. 왜 이래? 그러지 마세요. 거기 거기 아니, 아니 어딜 도망가시려고? 아가씨, 아가씨는 저쪽 찾아봐요. 싫어요. 여기서 찾을 거예요. 거기 뭐 좀 있어? 아유, 없어요, 없어. 어머, 이 사람들 미쳤나 봐. 왜 남의 세탁물을 먹여뜨리고 그래요? 어? 어? 아무시 문제야? 재산이 왔다 갔다 하는 판국에? 아니, 나 진짜. 야, 서봐라. 너 뭐하냐? 어? 이 아줌마가 돌았나 진짜 확 그냥 그래 돌았다 건드리기만 해 아주 폭행죄로 쳐넣을 테니까 아니 폭행은 누가 했는데 그만 다 이 아빠네요 어머 뭐 하는 거야 야 사람 쳤어 야 그래 맞아 아니야 안중댁이라 그런 것 같던데. 그거야 어머니 고향이 안중이고. 아이고 자식아. 아니 이것 보세요. 이름도 모르고 무슨 옷을 맡겼는지도 모르고 그래. 그 어머니 자식들이 맞나요? 세탁소 그렇게 막 하는 거 아닙니다. 저희가요 이 자리에서만 50년인데 뭘 감추고 숨기고 빼돌리고 그렇게 나쁘게 마음먹어서는 어디 이 동네에서 하룬둘 했겠습니까? 아니 이게 뭡니까?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야 속봐라! 네? 너 당장 이 사람들 경찰에 신고해라. 어? 그래. 나 손목 부러지고 우리 세탁소 물건 다 망가뜨리고 아, 나 이러고 뭐라고 영업방 어 그래 영업방해. 어 이거 명백히 영업방해니까 얼른 경찰에 신고. 아니 저 선은 이렇고 후는 이래서 할머니가 여기다 뭘 맡기셨다 하니까 찾아달라 이렇게 좋게 말하면 뭡니까 저희도 이렇게 협조적으로 다 하려는 하고 이러는 거죠. 아나 세상에 나. 세탁소 나오고 사니까 사람이 사람 같지가 않다 이거지. 당신들 어머니 또 이거 누가 치우고 누가 빨아줬는데 이게 돈 준다고 해. 내가 이놈의 세탁소 그만두자 그랬지요. 이게 평생 당신 믿고 난 손에 관절염 걸려가면서 세탁소 한번 아유 아줌마 울지 마라 울지 마 일어나 굳이 초상 났다 초상 났어. 아이고 세탁소 하나 가지고 참 진짜 뭐 그 아저씨가 너무 하셨어요. 아 나와봐 아우
이 애팬네가 아니 누구 보고 아저씨래? 아 왜요? 나도 칠라고요. 아 좋지요. 어디 팔자 한번 고쳐보게 어디 쳐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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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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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봐. 아 이거 그냥 뭘 쳤는지 폭조자 치겠습니다 사모님. 어머. 가만 있어봐. 다시 여기 앉아 있어. 어이 저기 어이 아줌마 뭐 좀 아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모르죠. 옆에 내가 뭘 알겠어요. 어? 몰라도 한 가지 아는 거는 있는데요 사장님. 요따시로 나가다가는 절대로 못 찾을 거라는 건 합니다요. 야 이거 이 아줌마 진짜 수상하지 않아요? 아유 수상해요. 네. 수상하면 신고해요. 예? 신고하세요. 이것들 봐요. 내가 충고 한 마디 할게 들어볼래요? 괜히 나를 쳐가지고 팔자 좋은 년 만들어가지고 고치 썩지들 마시고 어서 인양 받으라티 사과하고 이실 짓고 하고 협조를 받으시는 것이 상책이여. 이거 왜 이래? 나는 사과도 싫고 이실 짓고도 싫고 협조도 대화. 나 이놈의 얘 팬네들이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누구를 그냥 나와봐. 못 찾아야지.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예? 아니 저기 말이야. 아이 진짜. 그래. 우리 어머니가 병이 오래되셨는데요. 오늘을 넘기기가 힘들다고 한단 말이지.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인데. 그래 저기 뭐 아는 사람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 어머니가 이 재산이 꽤 돼요. 아버님 집안이 워낙 이게 재산가이신데다가 우리 집 부동산이 또 워낙 많았어. 근데 말이야. 이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노인네가 뭐 그 재산을 관리한다고 하면서 어디다가 그 잘 죽이는 둔 모양인데 말이야. 어? 그러니까 좀 건강하실 때 그 두루두루 분배도 하고 알려도 주고 해야 할 일을 말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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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노인네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덜커덩 푹 맞아서 저렇게 식물 인간으로 누워 지내다가 그 노인네 오늘 뭐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그 뭔 정신이 나는지 그 뭐 세탁, 어? 세탁. 달랑 두 마디 하시고 입을 달싹을 못 하시니까 야, 씨, 내가 이 새끼야. 이따니까 저 씨. 그런 새끼야. 이제 이 노인네는 가신다고 봐야겠고 그 뭐 재산은 보존해야 되는 게 장남의 도리가 아닌가. 장남? 뭐 이 자식아. 뭐? 뭐? 야! 야? 뭐. 어머 저것들아! 너! 미쳤니? 뭐 진짜? 뭐! 이 새끼들이! 아이 그래 알았어 임마. 자식들 든 도리가 아닌가 한다는 말이지. 어이구 참. 어머 어머. 어이 땡그리 아줌마, 나는 말이야 저기 무슨 똥싼 바지에다 그 숨기셨나 했는데 그래 그건 아닌 것 같고 뭔가 여기 세탁소에다가 뭘 하시긴 한 모양인데 그걸 내가 더 모르겠단 말이지. 어? 아휴 더워. 아니 그래 그 통 모르겠다는 일을 가지고 남의 세탁소를 이렇게 쑥대밭을 만들어놨어. 괜찮아? 아파. 저 이제 이실 짓고는 끝나고 사과 타임인 것 같은데요 사모님. 어, 좀. 아줌마 미안 미안해요. 아, 뭐 저희가 급한 마음에 용서하세요. 아, 어떻게? 아, 뭐 보상? 아, 어머, 보상은요 섭섭치 않게 해드릴게요. 아, 아, 아유, 돈이 요새 떠는 것이냐? 사람이 본디 요물이냐? 통 모르겠네. 그래, 야 소파라. 네? 여기 바닥에 떨어진 것들 이거 얼른 좀 세워봐라.
사과는 사과고 샘은 샘이지 그래. 아유 그럼요. 아 얼른 저 세워봐. 세워보자. 자. 그러니까 지금 할머니 말씀만 듣고 세탁해서 오셨는데 그래도 뭔가 근거가 있어야죠. 예. 저기 옷을 맡기셨다는 건지 그때 뭡니까 그 저기 보관증이 있을 테고 보관증? 예, 그 보관증이 없더라도 누구라고만 하셔도 저희가 이렇게 다 뒤져서라도 찾아드릴 텐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그 옷을 받으면 확인도 하고 이게 돌려드리기도 하는데 아 이거 지금 한두 분 찾는 것도 아니고 재산 운운 하시니까 이거 참 난감합니다. 세탁소가 은행도 아니고 말이죠. 그게 맞아요. 들어간다. 아, 근데요 예. 세탁 이랬대요. 예. 쓰러지고 나서 그게 처음 한 말이라니까요. 그렇지. 아니, 그게 처음 한 말이야. 아유 너무 답답합니다. 아니 그게 혹시 엄마가 보석 같은 걸로 옷을 하지 않았을까? 아유 자식아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냐 엄마? 아 왜? 뭐야? 오빠 엄마 돈놀이 하신 거 아니야? 그래서 누구는 얼마 이렇게 적어놓은 거라도 저기 말이야 엄마 쓰러지신 지 얼마 됐냐? 5년 6년 4년 7개월 아유 이걸 어디서 찾나 이걸 어디서 찾나 아유. 뭐야? 야 그만해 너 지금 염불 내니? 자 그런 말이죠 어머님 이름의 옷이라도 다 꺼내서 이렇게 한번 확인해보면 어떨까요? 김술래요 안중댁 야 너 김술래 안중댁 뭘로 찾아? 아이고 그거 제가 어디야 아이고 잠깐만 이봐 아저씨 그거 정말 안 받았어? 어 뭘? 뭘요? 아이 염씨도 여기 온 지 10년은 됐다고 그러고 나 보기에도 1년 365일 단 하루도 못 닫는 세탁소가 아닌데 셋 중에 하나는 받았을 거 아니야. 정말 머리가 그렇게 잘 돌아가는 양반인가. 남의 똥으로 밥을 먹고 살지요? 뭐야? 내가 받았으면 4년 7개월 동안 남의 똥걸 하나 빨아먹고 살았을까나. 벌써 날랐지? 뭐? 날라? 뭐라고요? 나는 지금 몰랐어요. 세상 이 아줌마 봐봐. 좀 조용히 좀 해봐. 다시 말해봐요. 다시 말해보라고. 어디 가고? 조용히 해봐. 조용히. 전화 좀 받자. 목 아파 죽겠네 그냥. 여보세요. 김 박사 다 그런 거 아니야? 왜? 뭐? 아니야 저 그런 게 있어. 지금 가야지. 갈게. 간다고! 진짜. 엄마 간대? 간대! 아니 어머님은 조금만 인심 쓰시지 않고. 아 세탁이 뭐야 딸룽 세탁. 아유 어서들 빨리 가보세요. 나무 반토가리 말이라도 들을 줄 알아요? 아유 맞아요 형. 사람들도 곧 올 텐데. 여보 그냥 가. 돈. 오늘 어떻게 하고? 나 여기서 못 가? 야, 그럼 회사 사람들 다 오는데 그럼 자리 비우니? 이 미수가 으이그 이제 저 사람들도 다 알잖아요? 아, 우리가 뭘 알아요? 우리 아무것도 몰라요 몰라요 왜? 알았어, 알았어 아줌마 야, 그래 일단 가자 저기 세탁 그랬잖아, 나중에라도 그거 있잖아 그 생각나는 게 있으면 연락을 주시고 말이야 우리가 다시 올 테니까 너? 그래 저 명함 보시면 아시겠지만 만에 하나 그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나 말하지 않아도 아시겠지? 어쨌거나 어머님 잘 보내드리시죠. 형 가자. 그래 가자 가 가. 아이고 이 새끼. 아유 형 같이 가. 어 여보 오빠. 여보. 아줌마 여기 명함이요? 청구서예요. 어머 여보 같이 가야지 여보 같이 가야지 여보 아 저 정말 아니 아유야 못된 거잖아 새끼 좀 저거 이거 일로 와보라고 온다 나봐 왜 또 왜 나봐 저기 말이야 나 있잖아 그 도저히 안 되겠다 나 있잖아 내가 누구든지 내가 먼저 그 찾는 사람한테 내가 50% 준다 내가 50% 줘 50%? 오빠 그냥 세탁소를 야 미숙아 너는 진짜 아 형 미숙이 말이 맞아 여보 50%라니 뭐야 뭐야 확 그냥 뭐야 뭐야 50%
나는 왜 안 가? 여기 일 잘하는 아줌마 하나 안 필요해? 50%가 땡길 텐데. 진짜 이 아줌마 사람을 뭘로 알고 공짜라도 아줌마는 싫어요. 아이, 공짜로 하기는 하고. 아니, 당분간 좀 바쁠 것 같은데. 4년 7개월 동안 똥을 쳤으면 정도 들었을 텐데 가가지고 임종하는 것도 봐드리면 덕대고 좋아. 그렇지, 그렇겠지. 소파 씨. 네. 나 쓰레파. 야, 이건 오아시스가 아니라 보물 세탁소네요. 강 사장님. 50%가. 이놈의 옆네.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아유, 사람들 참. 아유. 아유. 저기 두 사람. 정말 할머니한테 아무것도 안 받았어? 저 오줌 마려. 어우, 잠깐만. 어우. 아가씨. 아이고. 저 아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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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십니까? 예. 저 방금 여기로 아가씨 하나 들어왔지요? 아가씨요? 예. 아니, 안 들어왔는데. 아니, 금방 이 세탁소로 들어왔시오. 아니, 우리 집 사람이 맞나? 아줌마 아니에요? 아줌마 말고 저 스타일이 뭐냐 하면은 아이고 이거 돌겄네. 아니 저기 그 나가는 스타일 여자 있잖아요. 이 골린 머리 하고 가슴 아니 당실. 아니 그런 사람 안 왔었어요. 아, 짧은 반바지에 그 하이힐 이렇게 높은 거 신은 여자. 예? 아니 그런 사람 안 와서. 아니 저 여기 세탁소에 와서 돈 가지고 온다고. 저기 그, 저 아니 저쪽 건너편에도 그, 세탁소에 있긴 한데 여기 잘못 찾으신 거 아니에요? 어메. 아니 여보세요. 손님. 아 거기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아니 저 손님. 아 좀 비켜봐요. 좀. 아이고 나 좀 빨리.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아이고 나 또 당했네. 야 이게 벌써 몇 번째요? 어? 이래서 이거 머리 검은 짐승 믿으면 안 되는데. 아니 뭔가 좀 야 나 이 도둑년아 씨. 뭐지 등을 쳐먹을 데가 없어가지고 택시비를 갖다가 아저씨! 등을. 아저씨. 아 난 또 누구라고?
아, 이 아가씨 여기 있잖아요. 아니 왜 거짓말이에요? 아니 거짓말이 아니 내가 아니 지금 여기 있는데 거짓말 했잖아요. 아니 제가 조동년이에요. 내가 오줌이 급해서 먼저 싸고 왔는데 세탁소 가서 돈 가지고 온다고 하고 안 오니까 돌지. 돌지? 아저씨 나 알아요? 왜 반말해요? 아니 너 몇 살이요? 너 몇 살이요? 그래야 몇 살? 아이고 나 정말 아이고 야 좀만 참으세요. 말도 하세요. 아니 그러면은 저기 말을 하든가 뭐 택시가 뭐 가만히 있어. 아니 자가용이세요? 뭐 전세를 내셨어요? 예? 시간이 돈 몰라? 아니 아저씨가 뭔데 나를 고등년을 만드냐고요? 야 진짜 이가 고등년이 아니면 아이고 누구한테 여자가 아이고 나 말 여자가? 그래요 여자가 뭐? 아니 그 뭐 사가지고 하시네. 아유 괜찮아. 아유 이러지 마. 아유 아유 다시 와. 나봐. 야 너. 아유 그냥 나. 아. 잠깐만. 잠깐만. 이거 가지고 마세요. 주지 마, 주지 마. 야, 아니, 도통년이라며 도통년한테 돈을 왜 받아야 천 원이나. 아유, 진짜. 그럼 정말. 그래. 야, 아유. 쳐봐, 쳐봐. 이러지. 쳐봐, 쳐봐 어디야. 아니, 이러지 마. 쳐봐, 신고하게 쳐봐. 쳐봐, 쳐봐. 야, 자자. 아저씨, 안 돼. 그냥 가세요. 죽지 마. 안 돼. 아저씨. 아, 진짜. 야 무다리, 너 다리 더 튼튼한디 앞으로 돈 없으면 걸어 댕겨. 야! 야! 아저씨! 야! 아저씨가 줬으니까 아저씨가 책임져요. 알았어, 내가 낼게. 내가 낼게. 여기 택배 왔어. 내가 가져가. 우울하다 정말. 이거 주름살 없어지는 크림이래요. 또 언니 줘요. 좋아하겠다. 내일 돈 찾아서 줄게요. 알았어. 미안해요. 아니 어제 오늘 손님도 또 끊기고 마담 언니는 왜 손님 못 끌어오냐고 나한테 승질내고 안 그래도 짜증나 죽겠는데 저놈의 택시기사가 자꾸 차 안에서 아니 뭐 여자 옷이 어떻다는 둥? 그러니까 무슨 성범죄가 일어나는 거 아니냐고 자꾸 짜증나는 소리 하잖아요. 그랬구나.
아저씨. 나 꿈이 댄스 가수였어요. 됐어? 아 진짜예요. 어 진짜지. 아 아저씨. 내가 보여줄까요? 샥. 어휴. 멋지다. 아저씨. 내가 학교 다닐 때 진짜 잘 나갔단 말이에요. 내가 축제 때 막기고 춤 추잖아? 그럼 남자애들이 나 나오기만 줄 서서 기다렸다가 막 꼭 주고 편지 주고 선물 주고 도망가고 나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와, 아저씨 볼륨 업! 어서 오십시오. 네. 자, 혹시 여기가 옛날에 강씨 아저씨가 오아시스 세탁소가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럼 아, 제 아버님 되시죠? 예, 예, 다행입니다. 예, 정말 다행입니다. 예. 아니, 근데 저 어떻게? 아, 제가 저기 저 우물골목 막다른 집 사는 이석훈이 오시다. 이석훈. 아이고. 생각납니다. 생각납니다. 아, 뭐 좋은 생각이랄 게 뭐 있겠습니까? 그저 사공집 그러신 겁니다. 아이고 무슨 말씀은 애들 때야 다 그렇지. 철나는 그게 어른이지요. 아이고 세상에. 아니, 저기 저. 염치 없습니다만은 제 예, 옛날에 맡긴 저의 어머님 옷이 혹시 있을까 해서 왔습니다. 어머님 옷이요? 네, 제가 40년 전에 여기 아저씨께 맡겼어요. 아이고, 이거 40년 전이면은 제가 못된 짓을 하느라고 예, 어머님
옷까지 들고 나와가지고 이 사거리 전당포를 이렇게 들어가다가 여기 강씨 아저씨를 만났어요. 근데 그 아저씨가 이렇게 돈을 주시면서 나중에 갖고 찾아가라고 옷을 맡아주셨거든요. 이게 전당포에 들어가면은 나중에 다시 찾기 힘들다고. 예. 없겠죠? 아니겠어요. 그저 아버님이 두신 옷들이 있긴 한데 옷이 뭐죠? 꽃자주 두루마기요. 꽃자주 두루마기. 꽃자주 두루마기라. 꽃자주 가만있어. 저기. 아, 저 없으면은요 그냥 놔두세요. 나 그냥 한번 여기 와본 거예요. 아니, 가지 마세요.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들어오세요. 아니야,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오셨는데 여기 좀 앉아 계세요. 예, 잠시만요. 예, 고맙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못 따라 뵀어요. 잠시만요. 여기 좀 앉아 계세요. 불편하시죠? 예, 잠시만요. 가만히 있어 보자. 그걸 찾으려고 하는 아니야. 여기 먼저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예. 예.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일기인데 나중에 주인이 찾아올 거라고 두신 옷들이 있어요. 요즘에는 옷을 안 찾아가면은 이렇게 서면으로 통지도 하고 30일이 지나도 안 찾아가면은 처분을 해도 업자 책임이 없는데 옛날엔 안 그랬으니까 저 아버님도 처분을 못 하시고 말이죠. 어디 한번 볼까요? 예, 잠시만요. 아이고 세상에, 이게 저희 집 역사책입니다. 이리 좀 와보세요. 아이고, 이거 저도 오랜만에 보는 거라 말이죠. 이거 뭐, 아이고 세상에, 이게 이게 매년도야. 아이고, 이거 저희 아버지 일기장입니다. 몇 명은 다 적혀 있어요. 예, 요게 1982년도 일지고요. 아, 이게 언제 정액이야? 가서 이게 뭐, 70. 그렇죠. 40년 전이니까. 예, 잠시만요. 그래서 이거 82년도고 이거 70년도. 잠시만요. 비싸게 이거 70은. 나. 맞죠? 예, 잠시만요. 1977년. 아이고, 세상. 이거 해진 거 좀 보세요. 아이고, 잠시만요. 이게 6월 달입니다. 70년 6월이죠. 6월 1일. 9일 날 이게 뭐야? 전주녀. 전주댁 장녀 결혼식. 아이고, 세상에. 전주도 아줌마 기억나세요? 그 저기 이렇게 뭐 품짝 크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얼굴 넓다 돼가지고 크시죠? 예, 맞습니다. 예, 아이고 세상에. 기대떡장. 예, 기대떡장. 6월 9일이에요 장례 결혼식이. 예, 세상에. 엊그제 같은데 그렇게 세월이 갔습니다. 6월 16일 날 영인의 돌잔치. 아이고 세상에, 영희가 그럼 40이에요. 그렇죠? 야, 이게 참, 아이고 세상에, 양씨 할머니도 나오시고 환월딸 칠순이셨구나. 야, 가만히 있어 봐라. 이석원 누로. 이거 이손 이석은 두루마기. 예. 가게세를 내는 것도 아니고 해서 괜찮지만 다른 세탁소 같은 어림도 없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가지 마세요. 한번 있어 보자. 저쪽.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잠시만요. 찾았습니다. 있어요. 1977년 9월 7일 이성훈. 이성훈의 맞습니까? 예.
내가 웅장해 아깝네. 이 참바람만 불면은 장기가리처럼. 아이고 우리 어머니 죽겠네. 이게 뭐죠 이게? 제가 맡길 때 아무것도 없었네 이거. 글쎄 이거 제가 쓰질 않아서. 우리 어머니 반지네. 이거 우리 어머니 큰 바지 맞네 이거. 여기 다른 거고 이거 진짜 찌그러진 거 이거. 어머니 어머님이 아시고선 다시 맡기신 모양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이게 다 알고 계셨네. 아이고 어머니가 이게 다 알고 계셨어. 아이고. 나 실제 성공하면 온다고 어머님 임종도 하지 못한 이 불효 자식 용서하시. 아니 어머니 이 자식이 뭐가 그리워가지고 이 금반지 눈을
이 법은 옷에 묻은 물의 맛에 따라 그와 반대되는 맛 가진 물건으로 빼는 것이니 가령 사탕이 묻었으면 매운 무나 생강으로 빨고 그 반대로 매운 고춧가루 같은 것이 묻은 때는 단설탕으로 빨아라. 떫은 것은 식초로 빨고 기름 지방질은 휘발유로 먼저 기름을 빼고 그 다음에 태국이 수학여행 태국이 세계대 백과사전 태국이 만년필 아버지 못 찾으세요? 아, 도깨비 방망이? 도깨비 방망이요? 복권. 복권이 뭔데요? 주택은행에서 새로 나왔는데 1등 당첨되면은 300만 원 준단다. 300만 원이요? 그래, 300만 원. 응? 이거 맞춰버린 이유 없네. 응? 복권이 얼만데요? 100원. 100원이요? 응. 확률이 얼마예요? 확률? 확률 있잖아요, 확률. 확률은 무슨, 그 집 없는 사람 도와주고 복 짓는 거지. 아버지가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자꾸 지청구를 듣는 거예요. 100원이면 돼지고기 사다가 할아버지 좋아하시는 김치찌개 해먹는 게 낫다고 하시지 않겠어요? 아, 당첨되면 300만 원이잖아. 그러면 차 한 대 사서 할아버지 모시고 고향에 가는 꿈도 꾸고 좋잖아. 아니, 꿈이 밥이에요, 떡이에요. 고향이 북한이잖아요. 복권 그런 거 살 생각 하지 마시고요. 미자네 세탁소처럼 기계도 늘어놓고 배달도 해주고 그래야 손님들이 오죠. 현대화! 현대화 모르세요? 아, 아버지 진짜 답답하다. 아, 이름이 오아시스가 뭐예요, 창피하게? 오아시, 뽐뿌가 오아시스예요? 복권 살생하지 마시고 수소 놓을 생각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이고, 이 녀석. 넌 꿈도 없냐? 아버지, 제 장래 희망은 기자가 되는 거예요.
네 엄마 소원이네? 펜 떼지고 월급 받는 사람? 한국인 최초로 퓰리츠 상을 받는 기자가 될 거예요. 부지런히 돈 벌어야겠네. 우리 태국이 기자 시키려면. 나 기자 못.
뭐야? 아, 갔어? 어, 저 새끼, 저 새끼. 안녕하세요. 소파라. 예? 너 지금 시간에 뭐 하는 거니? 어, 이래잖아요. 아, 지나가다가 불이 켜져 있어가지고 목이 말라가지고 들어왔네. 물 드세요. 두 사람 사귀는 거예요? 네?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사귀긴 무슨 사귀어요 사귀기는 심폐소 생각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가슴을 막 때리고 얼굴 때리고 예 그렇죠 막 때리세요. 저 소바라, 저 머리를 좀 때려봐, 머리를 때려봐. 예, 예 충격요법 그렇지 예, 예 곧 도착할 거예요. 예 지저, 지저, 빠지죠 빠지죠. 아유 사람이, 아니요 계속 지저, 지저. 안해 계속 그래. 어, 30분 30배.